근데 안 아파요. 와 이제 도망가. 근데 다 맞으면서 도망가도 되네요. 그레이드는 지금 독일 쪽이 더 잘 돼 있거든요. 신성 로마 쪽. 네. 그 그레이드를 기반을 해가지고 한번 달라붙으면은 이번 한타 무장병사가 이깁니다.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공사 나와가지고 낙타공사의 효과죠. 낙타공사는 주변에 디버프 효과를 줍니다. 상대 기병의 데미지를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일꾼이 이렇게 쉽게 쉽사리 죽지가 않았죠 지금. 와 위쪽 보이시나요? 위쪽 지금? 아 여기 우와 여기 너... 아주 그냥 네 살림을 차려놨죠. 성체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아 이거 성체 지키기만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결국에 지켜내나요? 공성추 부서지면서 지켜냅니다. 아, 지켜냅니다. 이러면은 여기 지금 거의 천의 요새 다시 들어가거든요? 경기를 보고 싶었던 게 딱 이거 때문이었어요. 허경연님과 네, 신성 로마 제국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졸지에 잉글랜드가 다 떨어졌네요. 그렇게 됐네요. 아, 그 장석환님한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 돈트파인더님이 더 위였습니다. 네, 아 정말 제야의 고수. 둘 다 뭐라 할 말 없이 너무 잘하고 멋있는 경기 보여주셔가지고 자 경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스를 선택해주신 허경영님 그리고 이를 상대하실 분이 세포이님의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은 예, 안 된다고 하네요. 혼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어디에 감히 그 결승전이 3판 2선승제예요. 결승전이 3판 2선승제. 왜냐면은 저희가 다 3판 2선승제로 하려고 했다가 혹시나 한두 경기가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회하다가 베타가 끝나요. 아직 저희가 그걸 걱정해 가지고 대회하다가 베타가 끝날까 봐 그걸 걱정해 가지고 단판전으로 결승만 3판 2선승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초반부터 치열한 전투가 많이 나왔어. 저희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네. 2와 2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초장기전까지 들어갈 거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일찍 끝난 경기가 좀 많았습니다. 예, 요거는 게임 자체가 이제 템포가 워낙 빨라져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네. 이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게임 속도긴 해요. 진짜로. 약간 스타 생각나네. 스타도 초반부터 막 뭐라 붙이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아 근데 요것. 네. 이게 그게 AOM 시리즈에서도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감격에. 네. 사실 굉장히 차오릅니다.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특히나 저는. 성지를 안 쓰더라도 게임 템포 자체가 빨라져가지고 안 그래도 빠른데 성지로 너무 루즈했을 때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이 토르마트를 보면서 아 다른 사람들의 경기 멋있는 사람들의 경기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빌드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귀감이 되는 플레이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토르마트는 RTS에서 굉장히 좀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마 이 초반에 쇼어분들이 다 요 대회 경기를 보고 배우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양쪽 다 일단 일꾼 상황은 뭐 무난무난한데 역시나 지혜의 집 올려주고 가장 중요한 우리 양 상황 봐야죠. 양 상황 예 여섯 마리 한 번에 잘 파밍을 해서 돌아가고 예 계속 정찰 돌고 있는 세포이님. 자 네, 초반은 양쪽 유저 다 무난하게 가고 있네요. 네 자 일꾼 상태는 812고요 812 그리고 723입니다 일단 지지집 랜드마크 올려주는 아바스 유저예요. 네. 자 이렇게 하여 위쪽에 있는 금생산지에서 금 먹어주고 뭐 나무 해주고 약간 초반 빌드는 뭐 저희는 사실 이거를 세세하게 일꾼이 몇 마리다 몇 마리다 이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빌드를 지금 일단 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도드라진 특징은 없어 보이는데 일꾼 네 마리가 나무를 한꺼번에 이동을 해줍니다. 하 지금 채팅창 난리 났네. 이게 저게 로마다 이게 로마다 지금. 근데 그 어디에도 로마는 없습니다. 네 진정한 로마 그것은 고려. 네. 트루크도 나올 듯. 아 근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또 이런 게 매력이에요. 이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채팅상도 굉장히 매력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 나중에 가서 터키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터키. 또 트루크가 이제 또 굉장히 중세 시대 때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국 유저들이 많이 사주면은 자연스레 나올 거예요. 네. 아 근데 한국 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 높은 확률로. 근데 나올 한국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네요. 네? 한국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터키를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채팅창에 터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들의 그 시청자들은 그 로얄님의 첫 번째 종족 추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억울하네 이거 몰아가기다 이거. 양쪽 유저다 천천히 잡아 모아주고 있고 지금 마인벨크궁 올라가는 세포이 유저 그리고 어디 보자 경계동이 올라가는 아바스 유저예요. 자 그리고 투표는 다시 한번 더 시작했습니다. 자 허경영님께서 지금 봉건 시대에 도착을 했고 곧 있으면 마인베르크 궁이 올라가면서 군사 랜드마크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정보다는 약간 군사 업그레이드에 먼저 치중해서 같은 병력으로 붙더라도 조금 더 우위에 싸움을 좀 하겠다 라는 업그레이드의 포부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기병 양성소를 먼저 지어주고 있는데 기병 양성소를 지어주는 아바크 아바스 아니 네네네 아, 네. 신성 로마 유저도 짓고 있고요. 네, 궁사 양봉소랑 기병을 짓고 있는데 기병과 궁사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상대편의 기지를 좀 예, 일꾼들 좀 건드려보겠다 이거 같거든요. 일단 뭐 어쨌든 낙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타 궁사 별로 안 좋아하면은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낙타 궁사라는 게 워낙 비싸가지고 식량 180이라는 게 부담이 꽤 크거든요. 다른 유닛들에 비해서 일단 식량이 비싸기 때문에 남들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좀 굳이 초반에 적군들을 흔들지 않을 거라면은 낙타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저렴한 궁사 뽑는 게 더 좋아요. 네, 오랫동안 운영하기에는 낙타 같은 경우도 오래 운영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돈이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더 차라리 더 투자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겠죠. 네, 일단은 낙타 궁사는 장점은 장점만큼 이게 기동하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네. 워낙에 이제 식량을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깁니다.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네. 분당 수입의 현재 비교를 보자면은 금을 제외하고는 식량에서 한 1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분당 수입이. 나무는 좀 비등비등하고 나무는 오히려 허경영님께서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한데 그런 차이를 보고 있어요. 일단 식량은 여기 있는 양을 더 잡아가기 때문에 뭐 여기 블루베리로 옮겨주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아 양을 좀 많이 얻었나 보네요. 양이 많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쪽은 레드 쪽 우리 세포이님께서는 양을 많이 예, 아직 잡아낼 수 있어가지고 양이 또 채집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고기가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인기 대스타네요. 예, 늑대도 따라가고 여기저기 예 매니 여러지를 뭐 악성 팬클럽들이 많이 사생 팬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때는 저렇게 늑대를 일부러 다 몰아놓은 다음에 상대한테 보내버리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근데 창병한테 딱 걸렸죠? 두두둑. 자 그리고 여기 창병과 무장병사 이거 빠르게 도망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정찰병 쓰러지고요. 이게 정찰병이 없을 때 전투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자 일단은 빠르게 병사를 일단 달려가는 거 일꾼부터 좀 잡아놓는 거죠. 병사가 좀 죽더라도 일꾼 잡겠다 인 건데 네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싸우면 집니다. 왜냐면 무장병사 때문에 싸우면 네. 져요. 이거 싸우지면 안 돼요. 그냥 빠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싸우거나 아니면 기병으로 어그로 끌고 궁사 가지고 일꾼한테 가고 이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도망가갔다가 게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병력들 다 쓰러지고 이 병력들이 바로 기지로 온다면 많이 힘들어지죠. 네 기지 근처에서 마을회관 끼면서 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한테 원거리 병종은 없기 때문에 좀 공사 물량을 많이 모아가지고 상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무장병사? 아, 일단 수적 우위로 아 내가 숫자 더 많다 이리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형들 불렸죠 형들. 네 근데 안 아파요. 와 이게 도망가 그냥 다 맞으면서 도망가도 되네요. 네 무장병사의 강력함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무장병사가 인스타그램에서 파는 그런 판매 상품이랑 다릅니다. 그 과장 광고가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광고요. 예, 강력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투 면에서는 한번 딱 마주치긴 했습니다만 질 대 양의 싸움에서는 일단은 양쪽 다 무난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웨이브를 조금 더 기약하는 전투가 될 것 같네요. 대장간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그레이드로 저 단단한 방어를 좀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까따로 올라간 아와스 유저.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병 양성소가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기병을 좀 뽑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가 근접 유닛이 많으니까 근거리 방어력 업그레이드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위쪽에서 지금 빨간색 진영 쪽 이거 들어오는데 무장병력들이 좀 많거든요. 아, 무장병 이거 언제 궁사로 다 죽이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 네, 방패를 들어가지고 저거 진짜 무슨 꼬챙이로 만들지 않는 이상, 화살 꼬챙이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안 죽어요. 저 아, 끊깁니다. 잘립니다. 저거 궁사. 자, 여기에 감시초소라든가 감시초소를 올려놔더라도 얘네들 감시초소 뚫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버립니다. 일꾼들 위험에 노출됐고요. 일꾼들 아 이제 병력들 아 기병으로 막아내고요. 일단은 다행히 일꾼들 큰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궁수 가지고 창병들 막아내주고 창병들 아, 아 마이크로 컨트롤 좋죠? 제병합동 제대로입니다. 네. 상대 기병이 오면은 바로 창병이 출동하고 상대 궁수가 오면은 바로 창병을 뒤로 뺀 다음에 무장병사로 탱킹하고. 어쨌든 이 기병들은 첫 타가 가장 아프기 때문에 첫 타를 창병으로 막아내주고 다음 타를 예 무장병사로 막아주는 거 이거 되게 좋죠. 근데 아 궁사가 많아요. 예. 아, 근데 그냥 기마병은 첫 타 추가 피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냥 무장병사로 같이 맞싸움 들어가네. 근데 이거 아 무장병사 하나 둘. 아, 이거는 숫자가 딸려가지고 이거 계속 도망갑니다 지금. 이거는 돈 좀 많이 아프거든 돈이 이거. 한번 싸워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숲에서. 네. 지금. 자 이거를 예 질로써 패배가 됐습니다. 이거 양을과 양과 지게사를 위해 쓰는데 양으로서 그냥 이겨내버리고 아 이 다음 맛있어 보이는 일꾼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되겠네요. 예 여기는 기병도 질입니다. 기마병 나왔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상황을 지금 파악해보자면 업그레이드는 지금 독일 쪽이 더 잘 돼 있거든요. 신성 로마 쪽. 네. 그 업그레이드를 기반을 해가지고 한번 달라붙으면은 아 이번 한타 무장병사가 이깁니다. 강력하거든요. 자 영어 다 녹을 위기에요. 네. 그대로 쫓아가야죠 이제. 이거 쭉 빠져야 됩니다. 어차피 기병 한두 마리 가지고 한번 툭 하고 몸 통박치기로 밀어내버린 다음에 따지는 것도 왜냐 이동 속도가 다 뭉쳐있으면 같은 속도로 좀 빠지기 때문에. 자 무장병사 아 무서워요. 방패 하나 검 하나 높은 체력과 방어력. 아 이렇게 한번 궁사 스택 쌓인 게 사라지면은 힘이 급감되거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쪽도 기마병 같이 오고. 하나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네. 이게 해봤자 지금 병사들 싸움인지라 사실 병사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못하면 일꾼 들어가지고 이거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예, 빠집니다. 아직도 서로 일꾼들에게 피해를 못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디 하나가 밀리고 이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방어를 한쪽은 잘하고 있고 한쪽도 계속 밀어보려고 했지만 방어 공격이 네. 굉장히 좀 예,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일꾼을 안 잡혔다는 건 자원 생산은 지금 양쪽 다 아주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비슷비슷한 걸 지금 일꾼 숫자 보면은 아, 근데 문제가 있네요. 세포이 유저가 일꾼이 막혔어요. 중간에 한 숫자 차이가 아 아니군요 잘못 봤네요. 네. 아 순간 일꾼이 쉬고 있어가지고 여기 표시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서로 비슷비슷하네요. 네. 혼나 잘못 말했죠? 이제 혼나야겠죠, 여러분들? 아, 아니에요. 채팅으로 이붕을. 아 아니야. 아 근데 확실히 세포 유저가 좀 시민수가 적긴 합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초보분들이 싸우는 것이랑 다르게 진짜. 나중에 이제 유저분들이 대체적으로 실력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거 한국인 내전이라든가 토너먼트 했을 때 예, 볼거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보는데 지루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초반부터 정신없어요. 싸우고 자원 캐고 시민 캐고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 유닛들 외형까지도 지금 문화권마다 달라가지고 저는 이거 런칭하고 나서 제대로 컨텐츠를 한번 가져가고 싶을 정도예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진짜 이렇게 재밌는 경기일 줄 몰랐네요. 우리가 네. 2 때 그 리메이크 버전 나왔을 때 우리 한번 멀티 한번 관전했다가 아 이거 너무 잡은다 해서가지고 캔슬했잖아요. 그래요. 아 드디어 일꾼 피해 제대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기습당해버렸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낙타궁사 나와가지고 낙타궁사의 효과죠. 낙타궁사는 주변에 디버프 효과를 줍니다. 상대 기병에 데미지를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일꾼이 이렇게 쉽사리 죽지가 않았죠 지금? 아 그래도 이미 죽은 게 있기 때문에 난입해가지고 완전 깽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네. 이게 낙타 궁수가 한두 개 추가돼가지고 저 기병이 있다 싶으면 디메리트 주는 거 아주 좋아요. 디버프 주는 거. 자 궁사. 아 근데 문제는 병사들이 너무 강력해요. 예. 무장 병사들 업그레이드가 잘돼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 이럴 수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근데 무장 병사도 지금 이거 돈 아까울 정도로 지금 쑥쑥쑥쑥쑥쑥. 어 이거 무장 병사 이거 시민들이 많이 잡아서 일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주민 피해로 무장병사 이거 갚질 못해요. 왜냐면은 이런 와중에도 일꾼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병력들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 살짝 네. 세포인 쪽으로 좀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네. 아 방금 러쉬 너무 치명적이었죠. 정말 칼같이 찌르고 들어왔어요. 칼같이. 네. 물론 병력은 소모했지만 이 병력 소모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꾼을 잡으면 그게 예 대위득이에요. 아 그 와중에 세포인 유전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 사냥감도 챙겨주면서 계속해서. 어 근데 일꾼들 인구수 양은 비슷해요. 그 아까 모자라던 그 인구수 주민 양을 방금 걸로 따라잡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일꾼수 대비 비등비등한 싸움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경기의 양상은 일꾼수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네, 아바스 딸기 고갈됐는데 방금 전투로 일단 그게 초기화 됐거든요. 군사력 쌓인 게. 네. 이제 다시 한번 러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변홍사로 테크트리를 옮겨야 되죠? 네, 슬슬 이제 주변에 사냥감들이 너무 멀고 떨어져 있어요. 이제 만약 정찰병이 있다면 정찰병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냥감을 이제 안전하게 기지 근처로 갖고 오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워낙 손이 많이 가가지고. 네. 자신이 전투에 바쁘다. 그리고 내가 맵 주도권이 있다. 군사력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런 멀티태스킹에 내 신경을 쏟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분소를 앞에다 지어가지고 사냥감을 나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벽 쳐도 돼요. 네, 지금 벽을 쳐주고 있죠. 상대가 테러하지 못하게. 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일꾼 수가 비등비등해져. 아, 또 찌르기 들어옵니다. 요거 들어오면 많이 힘들어지겠는데요? 이거 방어할 만한 게 딱히 있진 않아요. 네, 지금 생산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낙타궁사가 조금 비싸긴 해도 초반에 좋은 게 뭐냐면은 낙타궁사가 원거리 데미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어느 정도 초기 무장 병사 상대로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싼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값어치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으긴 힘들다. 낙타궁사가 또 적들에게 데미지를 또 많이 엄청 주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모여야지 좀 주는데. 네, 그래서 운영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낙타궁사 운영에. 하지만 잘 쓰면 잘 쓴 만큼 좋아요. 네, 근데 무장병사라서 이게 아 일단은 상대 아 별로 없는 거 확인하고 기마병은 바로 일꾼들 죽이러 갑니다. 네, 일꾼들 주민들이 지금 식당에 주민들 학살. 감시초소로 들어가든가 어디론가 들어가야죠. 일꾼들은 많은데 지금 아 식량 모인 게 많이 없어가지고 병력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아 모두 불태우고 죽여라. 자 남 여자는 모두 죽이고 남자는 모두 겁탈하라. 아 겁탈, 학살, 아 이럴 수가. 주민들이 부차별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무장병사 너무 튼튼해요. 정말 이 시대에 서로 진짜 정말 아주 피 말리게 싸우네요 이 시대부터. 네, 3시대의 싸움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 3시대 올라가긴 했습니다. 3시대 올라가서 여기서 선택할 이제 여기도 이제 무장병사가 나오죠. 하지만은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네. 제가 볼 때 이미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신성 로마 유저가 너무 유리해요. 일꾼수 차이가 한 3함 정도 나긴 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습격하는 시간 동안 일꾼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그 시간 로스.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지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벽을 쳐야 돼요. 진짜로 이럴 때 벽을 네. 쳐야 되거든요. 이럴 때 벽을 쳐서 더 이상 지금 이제 뭐 일꾼수는 비슷해졌으니까 벌어들인 속도는 좀 다르더라도 지금 벽 쳐놓고 내실 한번 다져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역전 가능성은 전투 한 번만 잘 만들어낸다면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역전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직자를 뽑은 다음에 성직자가 유물을 들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닛을 전향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로또 한번 노려보는 거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네. 다음 전투의 키포인트는 성직자입니다. 3티어를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2지 3티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세포이 쪽에서는 성직자로 한번 대박 반전 노려보는 거 저는 한번 기대해봅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성직자가 아, 그 한두 명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한 지역에 있는 애들 싹 다 끌어오기 때문에 억울해 걸렸을 때 한번 샥 하고 데려오면은 그거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그죠. 예, 그거 완전 그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 이거 알라우 아크바르거든요. 아,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감아주고. 예, 마이크대로 아바스잖아요. 알라우 아크바르 외쳐봐야죠. 그죠 그죠. 알라시는 위대하다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하면서 예. 이제 감화가 되는 거죠. 거기다 유물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 들고 거기까지 만약에 해준다면은 이번 경기 정말 초대박 경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3시대 랜드마크 성관백이 궁전 올라갑니다. 이거는 500억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네. 랜드마크 한 500억이라서 생산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란치크네이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무시 못할 겁니다. 낙타 궁수라고 해봐야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병이라든가 궁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궁수로 커버 쳐주고 란츠크네이트로 일꾼들 도륙을 내거나 근접으로 도는 애들을 도륙 내준다면은 그거 나올 때 한 번에 다섯 명씩 이런 식으로 아, 무장병사 나오네요. 하지만 지금 원거리 궁사가 조금 모이셨긴 한데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직자 전향 플레이. 네, 무장병사가 다섯 마리씩 나와요 여기서. 네, 다음 아 무거운 철퇴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얘네들 이제 철퇴 들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우 강력해지죠. 네, 여기서는 그럼 예 맞습니다. 석궁 들어가야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 반격으로 가야죠. 석궁. 석궁을 뽑아서 맞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 무장병사를 상대할 건 석궁밖에 없어요. 베테랑 낙타 궁사. 네, 베테랑 낙타 궁사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생산력은 석궁이 더 좋아요. 네. 지금은 워낙에 일단 식량을 많이 퍼먹어서 낙타가 이 양을 많이 좀 쌓아내 줘야 되거든요. 예, 마을 회관을 여기다 지어주는데 자 만약에 오는 위치가 마을 회관 쪽이라면 아, 근데 위쪽으로 올라오고 또 계속 오던 위치가 곧 같아서 네, 쑤시던데 쏘쑤시죠. 네. 고마해라 찔렀다 아이가. 고마해라. 자 마을 부티가 아 일단은 파고듭니다. 무장병사 12 그리고 베테랑 궁사 13. 저기 궁사는 베테랑이라서 어 건물 테러 들어갑니다. 지금 금방 부셔지거든요 근접 공격은. 네. 자 낙타 기병 나왔습니다. 네. 낙타 공사는 비싼 만큼 체력이 높아가지고 잘 버텨줍니다 공사 사격에 대해서. 자 일단은 예 이제 타겟팅 잘해줘야 돼. 지금 타겟팅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기병은 아직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낙타만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상대가 기마병을 많이 뽑는다 싶을 때 내 기마병 사이에 하나 둘씩 섞어두는 용도로만 뽑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지금은 너무 구립니다 낙타 기병. 그래도 이번 공격 막아내서 이번 공격 막아냈고 일꾼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번 거 잘 막아냈네요. 네, 지금 약간 독일이 너무 이 병력 조합을 너무 계속 단순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렇게 낙타공사 쌓여버리면은 무장병 살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필요한 게 독일군에 아 이걸 독일군이랬다 신성 로마 제국에 그 아, 신성 로마 제국 그냥 독일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아, 거의 네. 독일계 나라라서. 네. 그게 그 아 이름 자꾸 갈 스프링갈드. 네 스프링갈드가 나와야 돼. 바리스타라고 하세요.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굉장히 치열해. 제가 와 근데 방금 전투에서 피해를 못 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독일이 지금 확 불리해졌거든요. 왜냐면은 아바스 제국이 마을 회관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네. 이거는 일꾼 펌핑 가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네. 궁상에서 또 찢는다는 일꾼이 얘기는 일꾼이 저것 때문에 계속 펌핑 되면서 자원량 점점 차이가 벌어져서 결국에는 질 거예요 지금 독일이 이렇게 자, 되면. 여기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바리스타 나와주면서 아예 그냥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지금 트레뷰스에 나와가지고 아예 공성전 모드로 가는 것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명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기 바랬어요. RTS는 네. 이래야지. 초반에 그 거센 지금 신성 로마지국의 공격을 버티면서 하나 둘씩 마을회가 늘려가면서 주민수 펌핑 하다가
결국에는 역전해버리는 운영의 승리. 네, 이게 제가 가장 RTS에서 가장 원했던 그 전투에서 한번 이겼다고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정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역전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RTS라고 생각되는데 AOG of Empire 4는 그게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에 우리 전투에서 한번 밀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경기 너무 자주 봐왔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릴리 게임들은 이게 전투가 곧 자원과 연결돼가지고 전투 빌리면은 전선 땅을 뺏겨가지고 땅이 곧 돈이었는데 여기는 굳이 전투를 진다고 해서 자원까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아요. 물론 일꾼을 죽으면 손해지만 네. 네, 그건 알아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시초소로.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벽만 잘 쳐놓고 지금 딱 비등비등한 싸움이라서 예, 벽 쳐놓고 와 위쪽 보이시나요? 위쪽 지금? 아 여기 우와 여기 노... 아주 그냥 네 살림을 차려놨죠. 이거는 우와 한타 들어갔는데 한타 자 한타 썸 들어갑니다. 이번에 창벽 같이 왔어요. 창벽까지 그럼 모르라인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감시초세다 병력도 좀 넣어주면서 감시초랑 같이 싸우면 돼. 어차피 지금 건물 무너뜨릴 만한 거 없어요. 병 근접 병력들인데 자 지금 낙타 병석들을 오면서 지금 여기 궁병에다 묻혀놔가지고요 어그로 끌어야죠. 근접병들도 어그로 끌어주면서 분대를 갈라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저거 쫓아가지 말고 마을회관을 붙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을회관 마을회관 이거 뺑뺑이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 뺑뺑이 돌아야 돼요. 뺑뺑이 공사 아 낙타 공사가 지금 좀 느려요.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요 이동속도.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낙타 공사. 네, 여기도 쉬운 전투는 아니에요. 병력들 계속 뽑아줘야 돼. 멈추면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전투 한 명 이겼으면 이때 진짜 확실히 이득 봐야 돼. 마을회관 최소한 하나는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 됩니다. 그래야지. 자, 나옵니다. 공성추. 아, 공성추 나오고요. 자, 여기서 좀 해서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마인베크 군과 보명 항원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생산해서 몰아붙여야 됩니다. 전투 한번 이겼으면은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경제력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이죠. 네. 지금 이 경제력을 밀어내려면은 지금 여기서 적어도 여기까지 라인은 밀어놔야 돼요. 아 뒤에서 성체를 짓는데 날짤 없죠. 바로 그냥 철퇴로 그냥 머리 부숴버립니다. 거의 궁예예요. 네. 누구인가? 내가 무 어서 철퇴로 저놈의 머리통을 깨버려라.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성직자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있네요. 유물 바로 코앞에 있네요. 성직자 네. 나왔어야죠. 지금 게임에 수수이거 다 쓰면서 상황 반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문제는 못 아 일단 기병 창기병 나왔기 때문에 창기병 때문에 살짝 빠지는데 일단 공성추를 지키는 게 키포인트예요. 공성추를 지키는 게 공성추만 파괴하면은 이거 마을 회관으로 막을 수 있어요. 공성추 부셔버리면 됩니다. 지금 병력들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일단 창병 도착해서 다시 한번 공성추로 꽝 해주고요. 자 지금 반피 남았는데 아 창병은 빨리 녹습니다. 문제가 창병은 저렴한 만큼 빨리 녹아요. 공성추 부시고 궁사 와리가리 치면서 일단 공성추 지켜야 되는데 공성추 데미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자 성벽 올라가고 있고요. 성체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아 이거 성체 지키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결국에 지켜내나요? 공성추 부서지면서 지켜냅니다. 아, 지켜냅니다. 이러면 여기 지금 거의 천의 요새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성체까지 박히면은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더 이상 밀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진짜 후반전 가가지고 트리비스 나올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예, 그 후반전까지 갑니다. 그때는 진짜 대규모 공성전밖에 지금 기댈 것이 없거든요. 야, 이거를 꾸역꾸역 막아내네요. 허경웅 선수. 역시 눈만 바라봐도 뭐든지 됐나 봅니다. 일꾼들 다 달려오면서 지금, 자, 전대에서 올라갑니다. 이거 스프링헬드만 나오더라도, 자, 네 공성추 두 개씩 올라갔고요. 어떻게든 지금 이걸 부수겠다는 지금 내가 게임은 저도 이거 꼭 부순다. 이거 막 이런 마인드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산력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바로 공성병기로 지금 변환시켜버립니다. 와 공성추 계속 만들어내고요. 자 이거 빨리 올라가야 돼. 스프링할 때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공성추 막을 것들 빨리 와야 돼요. 네. 일단 이러면은 아 일단 상대 창기병들이 꽤 많아가지고. 성체랑 같이 지키고 아 성체 하나 더 받고 하나 자 이러면 자 여기서 나오는 펌필되는 생산력을 어떻게 막을 요거 천혜의 요사에 아니면은 굳이 여기를 막지 여기를 공격하지 말고 이제 우회해도 돼요. 예 저 성체 지키는 거 캔슬 시켜야 되는데 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자 이거 일꾼들 너무 많이 무려 17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한타 붙고요. 성체력이 만성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성... 그냥 병력들 맞딜하면서 이거 병력들 들어가고 아 수리하고 있어요. 수리하고 있어요. 네, 시민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쪽에서 스프링갈드가 있기 때문에 무장병사들 이걸로 녹일 수 있거든요. 성벽으로. 그렇지, 이게 AUG 오브 엠파이어죠. 아, 공성 무기제주소 여기 올라갑니다. 자, 만만치 않아요. 충차들 계속해서 성체를 때려 부수고 있어요. 자, 만만치 않아요. 위쪽에서 공성 무기 제조소 올라가고요.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의 모루들이 보병들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러면은 빠질 때 빠져야 되거든요. 예, 계속 오고 있긴 한데 잠깐 빠졌다가 공 여기서 트리뷰셋이라든가 이거 나올 때 그때 공격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아, 성벽 하나 파괴시켜 주고요. 공성추 세 개가 세긴 셉니다. 꽝성추. 예, 꽝성추. 트리뷰셋까지 지원이 됐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마인맥 성광벽의 궁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병력들로 생산력 싸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천예의 요새 요거 천예의 요새를 막아내나요? 이 성 어떻게든 성체를 강제 공격하면서 지금 이를 악물고 내 성체는 안 된 이 성체는 안 된다 요놈아 하면서 다른 건 다 돼도 성체는 안 돼요. 말회가 공격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돼도 성체만 요 성체를 방어하느냐 못 방어하느냐. 자 병력들 계속 나와야죠. 계속 나와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바스 제국에서도 지금 공성병이가 좀 나와줘서 같이 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네. 기병으로 뒤에 트레비스만 잡아도 이거 돼요. 아 지금 아바스 제국 지금 금하고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저거 생산시설을 늘리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빈님의 말씀대로 공성병기를 뽑기 딱 좋거든요. 자 오히려 트리뷰셋 하나가 지금 요거 성체 트리뷰셋 하나로 이거 무너집니다. 네 화알해가는 이미 무너졌고 진짜 이 세포이님의 이 그 집착 이걸 꼭 부수겠다는 집착의 승리예요 지금. 네 이거는 아 이럴 때 이럴 때 아 서렌이 나옵니까? 서렌이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예요. 1회관으로 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진짜 모든 걸 쥐어짜내서 진짜 집착의 승리다. 네, 와 이건 진짜 너무 잘 봤다. 와 명경기 오늘 두 번이나 터져버리네.